워낙 그 돌발 질문에 너무 약해서 네. 저희가 그 일주일 전부터 이렇게 놓고 아, 일주일 전부터 좀 힘들었어요. 그냥 예. 토크박성 형식으로 하나 만들어 와라 아. 했거든요. 예. 친구 아버지가 되게 저를 보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친구 집에 이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배를 누는데 분명히 오라고 했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예. 이 친구가 아버지 어디 가셨나 하면 우유통에 손을 이렇게 넣더라고요. 예. 근데 손을 넣다가 또 빼. 네. 또 넣다가 하여튼 갑자기 우유통이 되고 아이 아빠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누워가지고 비비탄으로 네. 손을 딱 맞추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아 이거 뭐가 재밌게 하는 거야. 누가 온다 되게 기다렸다면서 막 그런 거예요. 그러더니 네. 방에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바지를 뒤에서 딱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아 이러지 말라니까 야 인마 남자끼리 어때 뭐 재밌게 하는 거지 마 이렇게 하더라니 야 밥 먹으러 나가자 이런 거예요. 밥 먹으러 나갔는데 예. 옆 차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나오시더니 막 싸우는 거예요. 어 당신 말이야 내가 애들만 없었어 나 죽었어 조금만 난리 난 거예요. 예. 갑자기 아버님이 차를 타다가 아 도저히 못 참겠네 하고 뛰어가시는 거예요. 예. 뛰어가시더니 싸우신 분 바지를 다 사는 거예요. 야 남자 출연자분들이 미리 투표를 했습니다. 애프터스쿨 최고의 인기 걸은 누구일까? 1위입니다. 가희 유이! 예. 사실은 예, 박빙의 대결을 했습니다. 가희 씨와 유이 씨. 네, 유이 씨는 제가 한 표를 또 찍어가지고 1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어요. 옆에 놓고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기 다른 멤버분들 뭐 기분 나쁘신 거 아시죠? 왜? 아, 거기서 뚫어놨어 또. 자 이제 애프터스쿨 멤버들이 직접 뽑았습니다. 가장 안 씻는 멤버를 제가 여쭤봤는데 1위 완벽한 몰표가 나왔습니다. 유이! 아. 근데 아무리 여기 안 나왔다고 해도 유이 씨를 찍으신 거예요? 들어와서 네. 바로 자더라고 1분 안에 옷도 안 벗고 아이고, 거의 매번 그래요? 네 거의 매번 스케줄이 바쁘니까 막 그냥 뻗고 그랬는데 이제 요즘엔 많이 노력해요 막 이제 나 언니 씻으러 간다 막 그러고 그래요 아 자랑하고 씻어요 네 자랑해요 이제 우리 맨날 화이팅 예 씻는다 그래요 씻는다 예 응원해주는 거예요. 남자 아이돌 보면서 되게 궁금했던 게 네. 남자 아이돌이 다른 남자 아이돌을 봐도 부러운 그런 아이돌이 누군지 너무 알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준이 형 복근의 팬이에요. 오. 오. 이준 씨 복근을 볼 수 있을까요? 맞으면 또 한번 봐야죠. 우리 허경환 씨 한번 봐야죠. 허경환 씨. 그러면은 허경환 씨 거 보고 그다음에 신동 씨 거 봐요. 이게 와. 자 신동 씨, 신동 씨를 보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안 벗어도 보여요. 저 정도 근육 잡히려면 운동을 얼마나 해야 돼? 자, 분당 시청률을 책임지는 코너입니다. 토요일 포켓 백미. 안티 팬들의 의견을 모아 제멋대로 질문하는 전현무의 밉상 질문! 자, 이지혜 씨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혜 씨. 네. 요즘에 그 소녀시대 태연과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듣죠? 오, 진짜? 아니, 저는 감사하죠. 네. 많이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 이지혜 씨의 모습인데요. 이 본인은 맞죠? 이제. 누구예요, 이게? 이지혜 씨. 네. 이 사진을 배경으로 이번 신곡 한 번. 네. 그러죠. 눈물아, 제발 멈춰줘. 얼만큼 울어야 진심이.
아이 씨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너무 끝나는 거야, 진짜? 끝났어요. 나 어떡해. 끝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유희 씨한테요. 네. 그 벨라인 제안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 전에 했어요, 유희 씨한테? 아니요. 안 전하셨어요? 네. 그렇게 강력하게 부탁을 했었는데 안 전하셨어요? 깜빡했네요. 깜빡했죠? 죄송한데 10분만 잠깐 자리 좀 비켜주실래요? 왜요? 우리 유희 양치기예요. 은우 씨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에 네. 네, 아니요로만 대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아니요. 밤새 짜왔어요. 그거만 예로 합시다, 그거만. 네. 네. 남자보다 여자를 더 좋아하죠? 네. 정주리 씨, 여자죠? 네.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고맙습니다. 정주리 씨한테 문자 보낸 적 있죠? 네. 정주리 씨랑 뽀뽀한 적 있죠? 당했어요. 네. 정주리 씨랑 문자도 하고 뽀뽀도 했다고요? 네.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리 씨와 은유의 관계. 이게 은유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끝! 여러분들 너무 멋있지. 토크 방정식 X 시작하죠. 이청 씨. X는 10초가 13 이하. 아, 이런 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절반 살짝 넘는 거. 예, 절반 살짝 넘는 거. 11, 12, 13. 아, 뭐 이런 거죠. 네. 어, 나는 허경환이 오늘 마지막 방송일 것 같다. 일단 허경환 씨는 안 누를 거고. 이런 거. 야. 혹은 오늘 이후로 이지혜는 해외에서 활동해야 될 것 같다. 예. 나는 이 자리에 같이 있기 불편한 사람이 있다. 아, 오. 그게 너다. 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오늘 근데 아이돌들도 저기 생계형 아이돌이 많이 나왔어요. 네. 오늘 녹화가 잘 되든 못 되든 난 출연료만 받으면 땡이다. 그 10명은 나올 것 같은데요? 수준만 되면요. 네. 뭐야? 나는 예전 과거 사진을 없애고 싶다. 그거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예, 나는 과거 사진이라도 나와서 이슈가 되고 싶다. 오늘 방송 만족하십니까, 이용기 씨? 만족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오늘 밝게 사시는 분이네. 굉장히 앉아있다는 자체가. 되게 긍정적이시네요. 참 긍정적이다. 오늘 초반에 안녕하세요 하고 지금 처음 입대했어요. 영식이 또 처음 입대했어요. 아니 아까 대본에 보니까 뭐 영식이 송이라고 뭐 그 아까 했어요. 아까 했잖아요. 야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왠지 이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매니저가 나를 잊고 퇴근한 적이 있다. 저 진짜 있어요. 진짜로요? 진짜로. 저 네. 비슷한 거 하나 있는데 네, 뭐요? 한 12시쯤 숙소에 네. 도착했는데요. 네. 이렇게 도착해서 보니까 제가 없더래요. 숙소에. 그래서? 그래서 얘가 어디 갔지? 4시간 후에 네. 아까 벤에서 안 내린 것 같은데? 오. 제가 벤에서 4시간 동안 자고 있었어요. 안 챙겼구나. 매니저가 안 깨워진 거예요. 야. 그러더니 문 열고 추운 겨울이었거든요. 예. 제가 진짜 죽는 줄 알았대요. 그쵸. 너무 추워서. 그래서 아유. 신동아 괜찮냐고 그랬더니 제가 딱 한마디 했대요. 네. 아, 형 10분만 더요. 아유, 피곤하니까. 네. 자, 이제 가희 씨가 하나 외쳐주시겠습니다. 하나 외칠까요? 네. 나는 과거 사진을 없애고 싶다. 네. 과거 사진을 없애고 싶다. 오. 절반 이상 나오면 되죠. 눌러주세요. 누굴까지 눌러버리는 이분 누굴까요? 자, 이지혜 불살라버리고 싶겠죠. 설마 안 누르신 건 아니죠, 이지혜. 네, 자, 이분은 오늘. 이분, 아, 오늘. 결과 보여주세요. 나는 과거 사진을 지우고 싶다.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6명 실패. 아, 설마. 진짜로? 6명밖에 없어요. 과거에 자신 있으세요? 와, 과거 사진에? 나르샤 씨. 네. 누르셨죠? 안 눌렀어요. 네? 과거가 뭐 누구한테나 다 있는 거고 네.
심지어 저희가 막 한 달 전에 찍은 사진만 봐도 되게 촌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그건 당연한 것 같은데 그냥 굳이 과거를 숨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예. 그 모습도 그냥 제 모습이니까. 예. 뭐 이젠 괜찮아요. 이제 포기하시는 거군요. 괜찮아요. 아, 네. 거의. 이 빈 구석에는? 아니 그러면 저 옆에 반반씩 있으니까 예. 사진 속에 나와 대화 한번 해보세요. 과거의 나에게 말 한번 해보세요. 과거의 나에게 한마디 하시죠. 왼쪽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니요. 네. 하고 싶은 말 하세요. 나랑 같이 병원 가자.